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보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그 회개하면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용서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언어죠.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메타 노에노라고 하는데 마음 또는 생각을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자로 하면은 뉘우치고 고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어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자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살인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죄에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뉘우치고 돌아서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용서하신다. 그런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배신과 죄악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죄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살인과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땅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그 아벨을 출산을 하게 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는데, 본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질투의 마음에서였죠. 자, 또두 번째 죄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땅으로 쫓겨난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살인죄였고 또 거짓말하는 죄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가득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탄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7절에 보니까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날은 하나님의 인내의 끝날이라는 말씀이시죠.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멸하십니까? 홍수로 멸절하리니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시대까지 평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이 시족 공동체였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죠. 광야로 인도해 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뭐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도 있었고요.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시대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원만과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자인데 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배고프지는 않았다.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여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다라고 하는 원망도 합니다. 출애굽 17장 3절에 보니까 빨간 붉은 글씨만 보시면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모세에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붉은 글씨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자,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시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어떤 징계였느냐?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그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 부모 세대들이 우상 숭배와 원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도자였죠. 자, 여호수아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2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붉은 글씨만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했다. 결국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의 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바로 왕을 요구하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사무엘은 당시 민족 지도자였죠. 그랬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했다? 아니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 통치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왕을 구한 일, 그 일이 어떻게 됐다? 큰 죄악이 됐다라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왕을 세우는 그 죄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새 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초로의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후회합니까? 그 왕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최초의 왕인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도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군대 장관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충신에 지금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쯤 되면은 그것을 알았으면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그를 불러다가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라라고 갑자기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장군으로서 혼자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야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다가 내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의 화살에 의해서 전사하게 만들죠. 살인 교사를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죄를 짓는데요. 첫째는 이제 간음죄를 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인 교사, 살인죄를 짓는 거고. 또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죠.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을 이은 다윗 왕도 믿음이 참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도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상 1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앞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근데 이 산당을 누구를 제사하는 산당이었냐면 그모스신, 몰록신, 이방신들이었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보였다. 결국 솔로몬 역시도 죄의 길로 갔다라는 것인데, 자, 결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왕이 다 죄악의 길로 갔다는 말씀이고요.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 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단이 되죠, 나라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도 몇몇 왕만 빼고는 패망할 때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패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뭐 처음부터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자였고요. 자, 누구에게 전했냐면은 타락하고 범죄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 왕만 타락한 것이나 그 밑에 있었던 제사장들, 또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마는 대표성을 지닌 왕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전했는가? 코 아메르 야훼라고 그 말씀 메시지 앞에 꼭 먼저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렇게 번역을 안 쓰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포로기 전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당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 중에는 회개를 촉구했죠. 돌아서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리고 포로기가 지난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죠. 지난 후에는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자,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등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역시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과 16절에 보니까 붉은 글씨만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돌아오라고 일러도 그 앞에서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비웃었다. 하나님의 사신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선지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을 말씀해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포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농부들은 이제 왕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는데, 때가 돼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 주인이 다른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 계산하자, 농부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종들이란 얘기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근데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농부들, 이스라엘의 왕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다른 선지자들을 처음보다 많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누굴까요?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후에, 먼 훗날에 한 4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죠. 후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이니 그 아들만큼은, 존중하리라 라고 예상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어떻게 죽이자.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으로. 여기서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 밖이죠. 쫓아내서 죽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성 밖, 골고다 언덕이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마저도 비유로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징계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징계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망이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는 그 정화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역대하 3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이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넘겼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을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그리고 남녀와 노인,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혹독한 심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보물들이죠. 이런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탈취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실도 불살랐다. 그릇들을 다 부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보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갔다. 포로로 끌고 간 거죠. 거기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머물렀다. 근데 바사국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다시 그 나라의 세계 패권을 차지하면서 이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죄악의 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결국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주게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로기의 백성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 있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